아, 우리 수익 얘기 안 했네요? 어, 맞다. 아, 수익 얘기 안 했다. 그리고 5월 달이 5,838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6월 달 아직 갱신 중이라서.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앙스. 뿅. 자, 오늘 드디어 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Q&A 질문이, 질문, 지, 다시 갈게요. 네. 자. 저희가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저희 Q&A도 처음이죠. 네. 시모님께서 프로필 사진 보기 힘든다. 이것도 질문 많았어요. 프로필 관련된 얘기. 예. 바꿔야죠. 바꿔야죠. 예. 근데 저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진짜 그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셀카를 가끔 찍어봤어요. 예. 더 구려가지고 그렇죠. 아, 캐리커처 같은 캐리커처 그림이나 예. 아니면 저희가 로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디자인이 또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네.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푸시업 1000개 다시 안 하실 건가요? 징거리가 하는 게 그림이 더 예쁘지 않을까요?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다시 도전해 볼게요. 네. 그리고 구독자 애칭. 아, 굉장히 중요한 애칭. 질문입니다. 승준이가 하나 냈죠. 그렇죠. 앙스 친구들. 예. 앙친이들 우리. 앙친이들. 앙친이들 안녕. 약간 앙스 친구들 해가지고 정했었는데 입에 좀 안 감기는. 그쵸. 그건 있고, 있어요. 앙친이들. 앙친이 뭐야 이럴 수도 있고. 감기지가 않아. 둘째로는 저희 채널에 또 50대 40대 그렇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직 조금 어렵지만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예. 승글이 키요? 저 72.5요. 거짓말하지 마요. 아, 거짓말이 아니라 예. 저는 키가 좀 다양합니다. 1번 프로필. 그 키가 몇이에요 도대체? 그냥 말해줘요. 다음 Q&A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사람이 월클이에요? 아, 월클이 아니라 또 궁금증이 또 있어요. 저희 채널을 봐주시기 때문에. 아니, 카메라맨은 누군가요? 카메라맨은 뭐 딱히 없어요. 네, 저희끼리 하거나 네. 뭐 경기 게임을 할 때는 그냥 삼각대로 고정시켜놓고 촬영합니다. 아주대에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아주대를 그걸로 수시로 입학을 했죠. 근데 이 질문 자체에 저 의인은 도대체 네가 어떻게 아주대를 갔냐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가셨어요 진짜? 자, 일단 내신은 네. 제 기억으로 2.8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제로 갔습니다. 입학사정관제로 갔죠. 근데 제가 네. 이제 그 임원 활동을 조금 했던 게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그것도 자료도 좀 이상하게 좀 자료를 잘 모아놔가지고 면접 보고 들어갔습니다. 모쏠인가요? 사는 곳 위치는 어딘가요? 헬스하시나요? 모쏠은 아닙니다. 둘 다 모쏠은 아니고요. 네. 사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헬스는?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게스트 초대하면 돈 주시나요? 아, 일절 없습니다. 네, 한 푼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사실 네.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밥을 사주던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 친구들이 또 고맙게도 그렇죠. 도와주고 있어서 네. 고맙다 친구들아. 미안하다. 치원아. 아, 치원아. 치원 씨? 치원아 진짜 미안해. 철원 씨, 철원 씨. 정규 씨,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자, 그럼 둘 중 누가 더 못생겼나요?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다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은근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질문.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요? 왜 쳐다봐요? 너는 왜 쳐다봐요? 나는 답이 있어서 널 쳐다본 건데. 아니, 단 한 번도 당신을 본 이후로 생각해본 적도 없을 정도로. 나는 네가 이런 얘기하면요. 예. 그냥 듣는 것만으로 자존심 상해. 자, 뭐 둘이 누가 잘생겼나는 네. 걸 테니까요. 투표를 네. 조금 해주시면 네,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경 어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까르벤 안경이고요. 네. 가격은 뭐 태가 1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모스콧이라고 하는 모스콧입니다. 네, 안경 모스콧. 둘 다 혼자 사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둘 다 이제 가족?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승글이 형, 진글이 형 둘이 심하게 싸운 적 없어요. 싸웠으면 어떻게 풀었나요?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니까 싸운 적이 있다 없다. 싸운 적 있죠. 근데 물론 그게 뭐 치고받고 뭐 이게 주먹 다짐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지만 유튜브 같이 하기 전에는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술 먹고 싸운 거라서. 그렇죠. 사실 술 먹고 싸운 다음날 되면은 왜 맞아. 싸웠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거 있어. 서로 그냥 미안하다고. 예. 좀 그런 거의 그런 편이에요. 예. 승글이 이프 해본다면 이거 언제 바꿀 건가요? 아, 그렇죠. 거의 1년 넘었을걸요? 1년 더 됐죠. 저희 처음 만들자마자 됐지. 만든 페이지인데 저희 둘이 유튜브 시작할 때 콘텐츠를 딱 해본다면 컨셉으로 원래 그거였어요. 좀 도전적인 거나 일상에서 좀 재밌는 어떤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쪽으로 잡았었는데 맞아. 처음에 그게 좀 잘 안 되고 엎어져가지고 바꿀 때가 바꿔야죠. 이것도 저희가 진짜 한번 날 잡고 수정하겠습니다. 당구장은 돈 내고 치시나요? 아니면 사장님 스폰 받고 치나요? 아, 스폰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뭐 유튜브 촬영한다고 가가지고
스폰 받고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봤고 당연히 손님으로 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좀 친분이 좀 생기고 게임 치는 건 당연히 다 누르고 칩니다. 촬영을 하는 걸 아시니까 좀 이렇게 구석진 자리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주시고 그런 거 오면 연습 좀 편하게 하고 가라고 해주시니까 맞아 맞아 작도 세게 때리는 법이요? 네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삼박자가 뭘까요? 컨디션 컨디션 네 그리고 삼박자 지금 만들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삼박자를 억지로 짜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경험 경험 컨디션과 경험과 그날의 어떤 그 기분 그게 컨디션이죠. 나 넘어갈게요. 네. 자, 제 3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분이 하신다면 자막에서 편집은 일단 저희 둘이서 합니다. 각자 영상을 하나씩 맡아서 예를 들어 뭐 이제 경희대나 아니면 뭐 시리즈를 간다 네 개가 올라가야 되면 한 개는 내가 하면 다음날은 진영이가 올리고 그쵸.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한 영상을 같이 안 하는 이유는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징그리가 한 거를 많이 따라하는 편일 정도로 편집은 징그리가 좀 월등하게 저보다 잘하고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처음에는 사심을 그냥 넣었습니다. 자기 위주로 약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걸 깨닫고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오히려 저를 실드치기보다는 저를 더 까내리게 돼요. 맞아요. 그건 있어요. 객관적으로 있어요. 본다고 해야지 앙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제가 도파님 방송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도파님이 앙? 하면서 이제 그런 리액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따라하다가 제가 당구 칠 때 앙앙 거리다가 이제 앙스로 됐습니다. 앙 앙스 앙스 헤레트 따봉 얄루 이렇게 그러니까 갔죠. 이것도 이제 앙은 모티브는 도파님한테 얻었지만 예, 예, 예. 앙스가 나온 다음에 힐의 순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트로킹 마냥 뭐, 야한 뭐 이런 예. 것도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두 분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제가 집니다. 아니요 이거 진짜 제가 져요. 제가 져요. 제가 집니다 이거는. 형들 군대는 어디로 어떻게 다녀왔나요? 저는 1사단 파주에서 있었고 저는 878 그 포병 6포병 여단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연천 동두천 연천. 그쪽 아 고등학생도 같이 치고 싶다 이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이제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그쵸. 어디 지역은 안 오시나요? 어디 대학교 와주세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을 이동하기는 너무 좀 무리가 있고 중학생분들도 마음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왜냐면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타겟을 잡은 게 이제 대학교였고 나중에는 저희가 점차 늘려가면서 네. 저는 11파운드 들고 있어요. 저도 11 듭니다. 네. 당구와 볼링 중 하나만 고른다면 아무래도 당구겠죠. 저도 당구요.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당구였으니까. 징그리 형 살 찌운 방법 알려주세요. 찌운 방법 이라기에는 뭐 아직 너무 안 쪄가지고 오히려 징그리보다는 그 유튜브에 살 찌는 방법 이렇게 하면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네.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들은 정답 그쵸. 그때 계획이 뭐였냐 자퇴를 할 때 이제 뭐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얘기해 줘도 돼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대학교까지는 아닌 것 그쵸? 같아요. 그건 맞아요. 워낙 좋은 대학교 많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대학교 가도 학점 1점대인데 뭐 대학교의 미래가 어디 있어요 얘한테. 저기요. 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기요. 아, 맞잖아요. 아니. 틀린 얘기요? 아 그런 말씀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뺏어가시면은. 그게 아니라 미래 계획이 얘가 있겠냐고요, 징그리가. 촬영 접어요. 너 촬영 안 해. 미래 계획은 사실 없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꾸역꾸역 다니다가 도저히 여기서 학점 1점 되니까 미래가 없다 싶은 와중에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을 만났고 또 승준이가 내 옆에 있었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지. 자. 뭔가 계획적으로 제 인생 계획대로 된 건 없어요 사실. 알아요. 얘를 만난 것부터 계획이 없었어 내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직업 저는 그냥 가게를 내고 싶었죠. 그냥 구체적인 직업 뭐 예 저 저도 비슷해요. 예 저도 그냥 제 일 자영업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 당구 영상 촬영 메이킹 궁금합니다. 이걸 찍어서 올리기에는 뭐 별거 없어서 진짜 별거 없으니까 이거예요. 삼각대랑 카메라 챙겨서 가서 테이블 같은 거에 올려가지고 그냥 촬영합니다. 그냥 끝이 다예요. 그게 다. 맥주 대 소주. 저는 소주요. 저 오늘은 소주요. 오늘은 소주요? 왜냐면 끝나고 마셔야죠. 자기요. 왜 진하게 또 한잔 해? 아니 또 마음 그 사람 그거 하게. 왜 또 오늘은 소주 오늘은을 왜 붙이냐고요. 오늘은 나 소주가 땡겨. 자기랑 했으니까. 넘어가요. 네. 학생 때 어떤 불이었나요? 일단 이거는 근데 네. 자기 미화가 쩔 것 같으니까 상대방을 서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자기 미화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만 같이 나왔죠, 저희는? 그쵸, 그쵸. 고등학교 때 승주이는 일단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는 축에 속했어요. 근데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근데 막상 되돌아보면은 노력한 만큼 딱 결과가 나오는 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죠? 그래서 아주대를 간 게 진짜 나도 신기반기하고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을 정도로 공부는 딱 요 정도였고. 아니 그게 아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예. 미화 없이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 활동 그 학우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교 3등 안에 들었다. 3등 안에 들었다. 아 잠깐만요. 뭐가 전교 3등이라고요? 학우 관계. 아 1, 2등은 누군데요? 정치현 신진영. 아, 다행, 잠깐, 다행, 이거 할 말 있어요. 왜요? 이거 할 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진짜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게, 아 일단 들어볼게요. 네. 일단 들어볼게요. 그리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 예. 1, 2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대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후천적으로 키가 작음에도 농구 동아리 회장을 강제로 자기가 얻어내서 농구 동아리하고. 너무 억울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회.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뒷받침되면서 아주대 입학사정관제로 지금의 김승준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네. 아, 뭐 제실대로 치면 안 되겠죠? 뭐 진영이는 일단 네. 좀 별로 학창 시절 기억이 안 나는 친구. 솔직히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얘 학창 시절이. 와. 아, 왜냐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얘랑 같은 반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아, 없어요. 고1 고2 고3 때 같은 반 없었고요. 맞아. 문과고 이과니까 심지어 네. 더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학원을 같이 다녔다. 대외관이라고 이제 공부 조금 했던 에이. 친구들 뭐 이렇게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어요. 같이 그 야자 시간을 째고 체육대회 열어가지고 운동하고. 근데 그 대외관에서도 사실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쪽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전교 30등까지 들어오는. 아니, 50등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케이. 이거였죠. 당신은 항상 들어가 있었고. 저는 시즌제로 시즌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렇죠. 떨어져 나갈 때도 있었고 아, 근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얘기 우리만 신나서 너무 기억나요. 아, 이거 어차피 아, 다 편집일 것 같고 네. 오케이 여기서 한번 끊어다 갈게요. 네. 정모는 구독자 수 몇 명 찍으면 할 예정이나요? 아 그래도 못해도 5만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좀 근데 이제 정모를 한다고 했을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쵸, 그쵸.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너무 하루 일과 하루 일과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 200명 때 찍었던 200명 때 찍었던 거 유튜버의 삶 그것도 한 10분 넘어가거든요. 유튜버의 삶 그걸로 가면 자 어쨌든 촬영 편집 이런 그거 느낌이고 그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시간 좀 곁다리로 넣어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딱 그 정도. 단지 주말이란 개념이 없어지는 거. 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월요일에 쉴 수도 있고 뭐 평일에 쉴 수도 있고 주말에 쉴 수도 있고 주말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맞아요. 그리고 출근 시간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 이제 그냥 요 정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기회되면 저희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음악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그 저희가 유료 음원을 씁니다. 그래서 매달 어느 정도의 결제 금액을 내서 저희가 유튜브에 쓸 수 있게 저작권 문제 없이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형들 그 돈 딴 영상이 언제 올라와 그거는 저희가 그때 공지를 좀 잘못했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만 저희가 기획을 했던 거라서 저희 그 영상에서 다음 편에 공개라고 했거든요. 그쵸. 다음 날 공개하고 다음 영상이 아니라 이 시리즈의 다음 편에 공개한다는 게 그쵸. 조금 저희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안에 6월 같아요. 마지막 주나 그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묶었죠. 네,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했으니까 네, 일단 당구에 관련된 거 당구 쪽에서 네. 싱글징글님들이 생각하시는 친구끼리 당구 서열 꼴등 정치원 그 다음 라초롱 그 다음 여기서부터 논란이 생겨요 이제 그 다음 신진영 오케이 그 다음 광글 그 다음 저 에? 아 이거 진짜 방송 컨셉 말고 아 진짜로요? 사람들 오해한다니까? 아니 그니까 저는 이 마인드 그러니까 뭔데? 진짜로 뻥안 치고 1대1을 친다고 하면 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서열 그 뭐야 실력 인정전을 하시면 제가 인정할게요. 아 실력 진짜 왜냐면 단판을 치면 저 당신도 질 때가 있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실력 인정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서열은 이거니까 랭킹전이네요. 랭킹전 오케이 네. 개인의 저의 생각은 예, 예. 꼴찌 라처룸 그 위에 정치원 그 다음 너 그 다음 나 그 다음에 광그리 요 정도입니다. 광글이랑 저는 사실 뭐 저는 동급이라 봐요. 광글이랑 저는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애들은 얘네 아래 애들 얘는 진짜 확실히 이기고 광글이는 그냥
내가 운 좋으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예? 전 세계에서 지금 단 한 명만 몰라. 알았어.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진킥 강의해주세요. 아, 강의 좀 해주세요. 요거는 뭐 제가 뭐 강의할 것도 아닌데 치면서 나오면은 그냥 말로 한번 승글이 폐가 수련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 당연히 안 끝났죠. 아니 연습을 더 해야죠 당연히. 아 그러면 폐관수련 시리즈를 또 올려요? 아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니에요. 폐관수련처럼 이제 무겁게 또 그때처럼 가진 않을 것 같지만. 그거 사실 이제 10 노잼 컨텐츠였죠. 아니 승글이의 폐관수련.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중요한 컨셉이나 컨텐츠를 왜 그렇게 몰아가세요? 재미 면에서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실패한 컨텐츠였다. 진짜 보시면 폐관수련 전 영상과 지금 영상을 보시면 그건 맞아. 제가 졌던 경기들이 있지만 물론 실수하고 빠지는 공이 있지만 늘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사실 폐관수련보다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멘탈이 약하게 이거 봐 또 눈 이건 눈도, 컨셉인데 눈도 빠르네. 그 경 150에 투코 빼는데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진짜 저희가 둘 다 투코까지 다 빼면 둘 다 올랐을 때 20분에도 빠졌던 것 같아요. 20분 때에서도 빠진 수도 있죠. 아, 근데 물론 최근에는 평균적인 걸로 따지면 30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40분 되려나? 40분까지도 되고 한 30-40분? 따로 쓰시는 큐대 있나요? 아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하우스 큐라고 하나? 네 그냥 당구 언제부터 쳤어요? 저는 구력이 7년 차입니다 여러분. 아 그쵸 저도 7년 차네요. 아 당황했네요. 당구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에 관한 질문인데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코에 여드름인가요? 왜 맨날 빨개요? 승글님 키가 더 큰가요? 징글님 코가 더 큰가요? 징글님 코 점점 더 빨개지는데 혹시 이대로 가다 폭발하는 거 아닌가요? 징글이 형 밤에 코에서 빛나요? 아 당신 코가 잘못했네요. 코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들 징글이가 질병을 하나 앓고 있는 게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아 이거 진짜 여러분 놀리시면 안 되는 게 징글의 질병이 뭐냐면 코에 벌레가 있어요. 진짜 이거 진단을 이거 아 진짜, 가만히 계세요. 이거 진짜 사람들 오해한다니까. 아니 진단을 병원에서 피부과를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코에 살아서 제가 핸드폰에 모낭코라고 저장을 해놓을 정도로 코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감싸주고 안아줘야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이 왜곡되고 왜 왜곡이에요? 이거는 진짜 언제 한번 병원에 가야 돼요. 둘이 같이 손잡고. 아니 이게 왜 제가 근데 뭐 거짓말한 거 없잖아요. 저는 코에 모낭충이 없어요.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편집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아 유튜브에 관련된 얘기네. 이런 얘기들인데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시작은 제가 먼저 하자고 했죠.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거기 징글이랑 함께 가면 큰 그림이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그거 꼬대기는 반년 걸렸습니다. 그 전국노래자랑을 나갔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고 그걸 또 영상으로 저희가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유튜브를 하면은 우리 스타가 될 수 있다 했는데 결과는 폭망이었고 근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도전한다는 컨텐츠 if 해본다면 사실 저희는 잘못된 게 앞뒤가 솔직히 말씀드리자고요 지금 그 근본적인 계기 왜 유튜브를 한 플랫폼으로 내가 시작을 했냐 사실 돈 벌려고 했어요. 그건 맞아요. 돈 벌고 인지도가 생겼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물론 유튜브랑 직업을 동경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에서 막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맞아, 그걸로 맞아. 취미처럼 시작하거나 내가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부업처럼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잘하는 게 있지도 않았고 취미가 있지도 않았고 단지 그냥 이제 겉면만 보고 오씨 보기. 그래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고 컨텐츠를 할 게 없었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도전하는 거 하면은 조회수가 막 오르겠지 했는데 그거는 진짜 허황된 얘기였고 시작한다고 이미 떠벌려놔가지고 그치 그만두지도 못했어.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 아, 운이 좋았죠. 우리 운이 좋았어요. 맞아. 뭐 지금 저희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거에서 이제 재미나 기쁨을 얻냐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영상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주변에서도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막 지나다니다가도 가끔 이렇게 그게 너무 큰 기쁨이 되고 약간 편집 힘들게 하고 촬영 힘들게 하고 하는 게 돌아오는 기분이랄까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저희가 본업이 따로 있고 유튜브를 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벗 저희는 유튜브 말고 안 해요. 저희 유튜브가 본업입니다. 근데 본업이 되기 전에 이제 알바를 병행해서 한 것도 아, 그치. 꽤 됐죠. 그러니까 제가 아, 19년 3월까지는 제가 맞아. 알바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 학교 다니면서 늘 뭐든 주말 알바나 평일 알바 짧게 해서 이제 최소한 용돈 벌이와 생계 유지는 하면서 그치. 유튜브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유튜브에 물론 수익이 좀 떨어지겠지만 알바를 안 하면
시간을 조금 얻어서 그 영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징그리도 마찬가지 일은 따로 저도 안 합니다. 이제 처음 할 때는 원래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그쵸. 그만두고 나서는 둘이 단기 알바를 많이 갔었죠. 이제 출장 가는 거. 그쵸. 편집 얘기 장비 얘기하시는데 네. 장비 뭐 이거 정확한 모델명 아세요? 이 카메라는 EOS M50입니다. 캐논사에서 나온 EOS M50이고 거기에 이제 외장 마이크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집 어떻게 배웠냐 하시는데 다 유튜브에서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 따라하려고 해보고 뭐 이제 비디오 클래스 이런 채널도 많이 봤고 하준님 네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저는 데스크탑으로 편집을 하고 징그린 노트북으로 하는데 네 괜찮나요? 최근에 와서 이 용량이 굉장히 과부하돼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노트북으로 하면은 카페 가서 그치. 이런 데서 할 수 있고 그치. 저는 이제 맨날 같은 데서 하니까 좀 그쵸. 답답하고 막 그쵸. 이럴 때가 있어요.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거냐. 미래 네. 아. 그래서 유튜브 추후에 어떤 설계를 하고 있냐 직장 생활을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사실 최근에 저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아, 저는 생각 아직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 사실 저희가 조금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수익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익도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사실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죠. 원래 이제 저만의 어떤 뭔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운동하시는 유튜버 분들은 운동 쪽으로 이제 뭐 닭가슴살을 사업하시는 연관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저한테 맞는 옷을 입게 되면 또 그쪽 관련된 일을 또 할 수 있지 않나. 나중에 그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싱글징글 채널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조금 더 잘 되면은 이제 그쵸. 그런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쵸. 지금 당장은 크게 없습니다. 그쵸. 그 뭐 이제 타 플랫폼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또 이제 어떤 분이 편집자를 따로 구해 일할 생각 있나요? 이것도 있는데 그치. 편집자를 구해서 하는 게 더 좋은 더 많은 양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었고 그렇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희가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욕심이 조금 더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 맞아요. 일찍 나와서 편집을 시작을 해도 맞아. 조금 더 늦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뭐라도 하나 더 늦자 하다 보면은 예상된 시간이 10시면은 11시, 12시에 렌더링이 돌아가거나 맞아요. 하니까 좀 새벽에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 더 저희가 분발해서 그거는 네. 더 바짝바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이제 당구 콘텐츠를 쭉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꼭 그건 아닌데 네. 꼭 그건 아니고 근데 당구 뭐 당장 뭐 그만둘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당구 위주로 가되 가끔 볼링도 치고 먹방도 그쵸, 하듯이 그쵸. 저희가 좀 중간중간 저희 특성에 너무 벗어나지 않는 콘텐츠들 위주로 조금 더 해볼 생각이 있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 얘기가 조금 오 이렇게 많아요? 어 여자 얘기도 많아요. 당구 얘기 하는 거 보고 싶네요. 이게 무려 좋아요 26개. 자 그러면은 노력을 해봅시다. 20살 때 시작은 뭐 이렇겠죠. 네가 못생겼네, 내가 못생겼네, 노잼이니 재밌네 이러다가 그러면 누가 여자친구 먼저 만드냐, 내기할래? 아 맞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딱 들어가고 대학교 딱 들어가고 뭐 그 내기 때문은 아니었지만 진짜 둘 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일주일 차이로 징그리가 먼저 사귀고 맞아요. 그 뒤에 제가 사귀었어요. 맞아 헤어진 날짜도 거의 비슷해요. 군대 가서 그렇겠지 군대 가서 헤어졌죠. 네. 군대 가서 헤어졌죠. 진짜 그 사실 좀 바빠가지고 여자친구를 맞아 만날 기회도 없고 맨날 여기 박혀 있으니까 맨날 얘 만나지 맨날 정치원 만나지 당구장 가서 사장님 만나지 그냥 맨날 그러니까 여자 만날 일이 없고 피자 누나 아 미나는 여러분들 저희가 좀 오래 봤습니다. 아, 오래 봤어요. 뭐 진짜 만약에 뭐 지금 만약에 미나를 모르던 사이에서 그렇지 당구장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뭐 그렇죠. 연락처도 물어보고 그렇죠. 용기 낼 수 있겠죠. 근데 알고 지낸 지가 그때 볼링 영상에 나왔던 은진이나 미나나 뭐 그 친구들이 다 되게 친하고 그 징그리가 저랑 미나 엮어주려고 맨날 자기 친구 중에 유머 있는 친구 있다고 저한테 맨날 제가 미나한테 이제 막 야 미나야 오빠 어떠냐 하면은 이제 이게 뭐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밌게 잘 지내는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예. 미나도 웃긴 게 예. 키 큰 남자 좋아한대요. 근데 날 볼 때는 그런 눈빛이 아니야 얘가. 나 분명히 키가 크거든요. 그쵸 그쵸. 하여튼 미나랑은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이거 대박이다. 왜 여태껏 여자친구가 없는지 아시나요?
게이 썰이 돌았네요 저희가. 게이 썰이 있었어요. 예. 그냥 쭉 읽을게요. 누구의 고백으로 사귀게 됐나요? 어느 쪽이 바텀인가요? 오늘 두 분 며칠인가요? 두 분 공격은 누구? 수비는 누구? 서로의 매력에 빠져서 사귀게 됐나요? 둘이 언제 결혼해? 잘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잘 맞았고 심지어 같은 반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근데 지금 잘 만나고 있는 거 보면 좀 내가 좀 약간 똥싸 지르면 네가 수습해주고. 아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저는 이제 조금 소심하고 우물쭈물해서 잘 못하는 거를 승준이를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오히려 그렇게 결과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맞았다. 그리고 친해진 계기인가요? 네. 이제 몇 년 친구냐? 중학교는 다른 데 나왔어요. 초중 그죠. 고등학교는 같이 나왔는데 같이 이제 다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쭉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 요청. 콘텐츠 요청 진짜 많았어요. 1작도 1득점 한 번 더 해주세요. 요거는 언제든지 저희가 판만 만들어지면은 치원이도 이제 인턴 하나로 바쁘고 또 유부남이라 바쁘니까 넷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만간 또 날짜를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영상 그런 거 한 번쯤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해야 되는군요. 노래는 뭐 거의 술주정 마냥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네. 노래 실력 많이 죽었더라고요. 편안하게 잘 불렀는데 지금은 아예 노래 그 못 하겠어요. 문제 풀기는 문제 풀기 솔직히 올린 거가 원래 안 올리려 했죠 처음에는.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아 도대체 대학생이 이런 문제를 못 푸냐. 그죠. 아 이거는 그리고 사실 또 받아쓰기 우리가 했다 버렸잖아요. 받아쓰기. 아 맞다 받아쓰기도 했었다 맞다. 그것도 최저예요 저희가 진짜로. 받아쓰기 했다가 날렸습니다. 그거는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조금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성구 영상. 성구 영상도 아 올리고 싶어요. 너무 묻히니까. 이런 거는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맨날 그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스코어보드 사자고. 그렇죠. 사야 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이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고 그것도 우발적으로 하죠. 네. 오, 저희 준비성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죄송했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꼭 준비를 해서 스코어보드 진짜 살게요 저희가. 그 핸드폰으로 생방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쪽으로 많이 미흡하다. 점수판도 없지. 맞아. 배터리 나가지. 자막으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래서 그거 진짜 저희가 라이브 방송 그것만 되면은 많이 할 텐데 그거 진짜 저희 또 준비할게요. 스크린 야구 내기 게임 영상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저희가 종합해가지고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 저희끼리 콘텐츠 회의를 또 한번 해야죠. 근데 물론 다 해드릴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저희 채널이 이제 당구나 볼링이나 이쪽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게임하고 이러면은 그쵸.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당구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해커 형님이시고 뭐 이제 김호명도 있고 아이빌리 형님도 있고 뭐 도화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합방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당연히 하고 싶죠.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티끌이라는 겁니다. 수근 형님, 아이빌리 형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실력이 없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기가 송구스럽죠. 사실 해커 형님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인데 사실 그렇죠. 그분한테 당구 150도 못 치는 애들이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못 하는 거지. 마음은 언제나 우러러 진짜. 보고만 있습니다 진짜. 저희는 또 이제 거의 애청자입니다. 좋아요가 190개 달리는 게 있었어요. 승길님의 그곳이 독사에 물렸고 119에선 도착하기 전까지 독을 빼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빼주실 건가요? 아 질문이 잘못했네. 빼주실 거 안 빼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좋아요가 190개이기 때문에 진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 먼저 얘기할까요? 왜냐면 난 이거 장난식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우정 테스트를 넘어서 일단 구독자분들 190개니까 아 그렇게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빨아요. 저는 빨아요. 무조건 빨아요. 아니 그럼 네가 뒤진 데 되잖아요. 이 새끼 연기하네. 뭔 연기야. 이 새끼 연기하네. 네가 독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잖아요. 그걸 왜 빨아요 네가. 네 뒤지게 냅둬요? 어쨌든 뭐 저희는 그 정도 마음이 있다는 거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김동현님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게 좋아요가 65개예요. 저도 이거 봤는데 아 이거 저희가 되게 진중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사실 질문 처음 보고 좀 당황했던 건 이거예요. 이게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는 우리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혹시 진짜 그런 직접 전화 뭐 당신한테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이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그쵸 어그로를 그냥 농담으로 그냥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대답하자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네. 저희가 그랬다면 네. 당연히 사과해야 될 문제고 네. 용서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죠. 네. 구독자분이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뭐 친구 장난을 쳤던 것들도 그분들이 기분이 나쁘면 뭐 당연히 그쵸,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저희 약간 진지충이라서 진짜 그 어그로 이렇게 저 빨리 사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진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이거 무슨 말이냐고 댓글 단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있다면 좀 네. 와, 예, 달아주세요 저희한테. 저희한테 저희 연락을 할 수 있는 당연히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뭐 당연히 사과 드려야겠죠. 네. 저희가 뭐 누구를 이렇게 집단 따돌림을 시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누구를 네. 이렇게 때리거나 뭐 이런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네. 또 저희 생각이니까 그쵸, 그쵸. 혹시라도 진짜 그쵸. 상처 입으셨거나 했다면은 네. 저희한테 꼭 연락을 네. 주시면 저희가 네. 진짜 찾아뵙어서 네.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다면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징그리 형이랑 키스 뭐야 이거? 징그리 형 불알의 키스요? 뭐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맞아요. 이거 엄청 많았어요. 나? 네. 승글님 키로 살기 징글님 코로 살기. 아 저는 제 키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징글이 내 코가 어때서 지금 질병을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 코가 어때서 얘들아. 징글이 지금 코는 심각한 그 정도는 아니야 내 코가. 흥분의 상태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 키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내 코가 니 키보다 커요. 내 코로 살아 얘들아 그냥. 어쨌든 그렇고요. 아 우리 수윤 얘기 안 했네요? 어 맞다. 아, 수윤 얘기 안 했다. 아 뭐야 나 다 한 줄 알았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뭐 구독자 3만 이상 월 수입이 너무 궁금합니다. 뭐 내기하는 거 보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 텐데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많았습니다. 수익은 51대 49를 가져가요. 제가 51을 가져가고요. 네. 지금 49를 가져가요. 49입니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원래 6대 4를 얘기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수익이 0원일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그 이유는 징그리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시간을 제가 더 할애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징그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편집을 지가 더 잘할 줄 알았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6대 4로 지금까지 왔으면 제가 미안해서 못 받았을 거예요. 더 많이. 왜냐면 당신의 도움이 정말 크고 반반 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정말 합당하게 51대 49 돈을 잘한 건 그건 맞아요. 5.5 대 4.5로 올려줄 생각은 없죠. 아, 미안합니다. 아 예 아, 예, 예. 예. 농담이고 예. 그렇게 수익 배분은 하고 예. 아예 초창기부터 알려드리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채널을 만든 거 2017년도 8월에 만들었고 예. 수익이 언제 들어왔냐면 2018년도 8월부터 들어왔어요. 1년 걸렸네. 1년. 2018년도 8월에 100.81달러, 9월은 845.91달러, 10월이 1106.33달러, 네. 11월 2191달러, 12월이 2767달러.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이게. 2018년도 작년까지. 네. 그러니까 거의 이때는 150만원 정도를 벌었다는 거죠, 각자. 각자, 아, 그렇죠, 그렇죠. 2019년 1월이 2674달러. 2월 달도 2780달러. 3872달러예요. 4월 달이 4208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5월 달이 5838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6월 달 아직 갱신 중이라서 네. 좀 그렇게 보 의미가 없고. 네. 아, 근데 수익을 듣다 보니까 초창기에 저희 하루에 1달러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0.8달러만 이렇게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채널 만들고 그래서 두 달 만에 수익 창출 뚫렸는데 2018년 초반에 유튜브 정책이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저희 때 바뀌었어요. 2018년도 되자마자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있던 수익 창출도 막혀버렸어요. 그러다 8월에 다시 뚫려가지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감개무량한 생각은 있습니다. 진짜 있죠. 왜냐면 연봉 2만원에서 아, 5월 달 기준으로는 진짜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5월 달이 거의 저희 최고치를 역대, 찍었죠. 네. 참 감개무량하죠. 네. 그래서 이제 와서는 그 전에는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바 많이 하고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그나마 조금 그리고 진짜 많이 벌게 네. 됐죠. 네. 심지어 모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 수익이 좀 잘 나기 시작한 게 2,000달러 나봤자 둘이 나누면은 얼마야? 100만원? 100에서 150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비나 핸드폰 요금 뭐 개인 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컨텐츠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3월까지도 돈을 많이 모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100만원씩이라도 그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사실. 돈을 모으는 거. 네. 사실 이렇게 처음에 너무 절망적이어가지고 이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코타키나발루 여행 갔다 와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너무 좀 과분하게 수익이 생겨가지고 감사한 마음 동시에 아 이거를 어떻게 써야 어떻게 컨텐츠에 투자를 해야 잘 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광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광고가 너무 많다. 근데 사실 그렇게 넣기 때문에 조금의 수익이 더 올라서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받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광고를 그렇게 넣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전체 원래 자르기 전 원본 영상은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되겠다. 1시간 반에서 1시간 사이? 이거를 이제 15분을 줄이면은 이만큼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을 날려야 되면은 거의 진짜 이틀? 이제 그러면 영상을 올렸을 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애착이 있고 약간 이 영상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조금 과하게 넣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투자한 시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냥 보상이라 생각해요. 사실 시급 따지면 최저 시급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일하는 시간에 비례했을 때. 근데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더 유명하신 분들 것만 봐도 광고를 그렇죠.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고를 지금처럼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마 계속 유지를 못하고 지치거나 그렇죠. 저희가 이거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과하게는 안 느꼈지만 지금처럼 그냥 뭐 두 개 정도나 뭐 세 개 정도 이렇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이게 생계 유지이기 때문에 진짜로 생계를 유지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6월 달이 아직 갱신이 안 됐지만 또 약간 떨어지는 추세예요. 5월이 너무 잘 나왔고 5월이 너무 잘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딱 그게 그래프만 봐도 떨어지는 추세이고 해서 그 따지면 프리랜서잖아요 저희가. 워낙 수익이 일정치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한 번 만들 때 대신 영상은 진짜 고퀄로 뽑아야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아, 나 그 생각도 있어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컨텐츠도 고민이 해야 되고 이런 장비 준비할 것도 있고 채널 아트 바꿔야 되고 편집도 조금 루즈해져가지고 다양하고 시도해보고 싶어서 사실 휴식기를 가질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시즌을 하나를 끝내고 약간 한 2주 정도 저희가 정비할 시간 해가지고 다시 왜냐면 좋은 영상을 뽑아내려면은 그런 시간이 약간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 느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저희가 그런 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즌 2를 기약하면서 3만 구독자가 5,800달러면 얼마죠? 600 그치. 넘나요? 아직 안 들어와. 저희가 600, 수익을 이거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받으니까 아직 안 들어와서 600이죠. 600 정도 되겠죠? 좀 넘을 수 있겠네요. 막 300 이상 번다고 하면은 왜냐면 혼자 했으면 600만 원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와 진짜 막 엄청 많이 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솔직히 이번 달도 많이 놀랬거든요. 많이 놀랬죠. 유튜브로 막 꿀빠네. 아 이런 생각이 만약에 댓글 그거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걱정 달리면 진짜 현타 올 것 같아서 저 솔직히 그냥 속마음 말하면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아, 뭐, 너무 저희 너무 실드 치나 스스로? 뭘? 우리 스스로 너무 욕하지 말라고 실드 치나 우리 아, 그런가? 스스로? 아무튼 그 이제 뭐 수익 관련한 얘기는 저희 속 시원하게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사실 수익 공개를 Q&A를 올릴 때부터 수익 얘기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고 근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사실 숨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부당하게 돈을 번 건 아니고. 그쵸, 그쵸. 또 저는 스스로 그냥 노력한 만큼 이제 와서 조금 보상이 왔다 생각해서 뿌듯해요 저는. 막 이렇게 내가 이만큼 벌어도 되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성취감이 있다. 아, 이 그 얘기 또 안 했네요. 저희 편집 그 영상 그 내용이 굉장히 빽빽한 걸 조금 어필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난 가끔 잘하고 싶어. 그치 그 컷 잘린 거 다다다닥 한 거 자막 다라락 들어간 거랑 제가 또 100만 유튜버분들 편집한 걸 좀 봤거든요. 근데 그 퀄리티는 솔직히 빼놓고 이
컷 잘려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자막이나 효과음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해봤을 때 그 분량 자체는 진짜 작업 시간과 분량만큼은 우리도 밀리지 않게 편집은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영이가 얘기한 뭐 합당하게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수익은 여기는 여기까지. 네, 수익은 여기까지. 이제 조금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속시원이 물어보신 거 성실히 다 성실히 답했습니다. 네, 성실히 답했고 여러분들 다 속시원이 풀리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거리가 많아질 때쯤 차차 쌓이면은 다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거 힘이 됩니다. 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로 더 열심히 진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동안 앞으로 더 고생합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엄지 여기다 붙여주신 분들 파이팅 우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안녕. 띵띵.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